저의 사연과 비슷한 것 같아요. 뭐야? 이게 뭐야? 갑자기 뭐야? 저도 27살 햇님입니다. 저 오늘 할 말 있어요. 28살 성욱입니다. 어제 편집하느라 늦게 잤어요. 30살 호두입니다. 11월엔 공휴일이 없어서 슬퍼요. 28살 미니입니다. 저 어제 울어서 눈 부었어요. 진짜로? 왜? 왜 울었어요? 슬픈 영화를 봐서. 아, 알았어. 짜증나. 남해연의 할렐루야 만세님이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같이 놀고 같이 씻고 말 그대로 볼 거 다 본 남사친. 제가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긴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난 어느 날 홍대에서 그를 마주쳤어요. 너무 운명인 것 같았어요. 애가 정말 잘 컸더라고요. 잘생겨지고 키도 훌쩍 크고요. 부모님들끼리 아는 사이라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남자의 폰에 제 연락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연락을 하고 사귀게 됐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친구랑 100일도 넘어본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남친에게 권태기가 온 것 같아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연락도 뜸해지고 리액션도 작아지고 게다가 부모님들은 저희가 너무 가볍게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모든 문제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권태기. 네. 아마 처음 경험하는 거여서 처음 100일 넘었다고 하니까 네. 처음 권태기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초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5년 뒤에 홍대에서 만나가지고 내 스타일로 됐어. 그리고 또 부모님이 식사까지 한 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운명의 데스티니잖아. 운명의 데스티니. 운명의 데스티니. 근데 그 저의 사연과 비슷한 것 같아요. 뭐야? 이게 뭐야? 갑자기 뭐야? 저도 이렇게 만난 친구가 있거든요. 옛날에요? 아, 옛날에? 진짜? 지금! 지금! 오? 아이고, 이거 완전 오늘 막차리군요. 아, 이거 뭐야? 마지막 촬영이에요? 아, 마지막 굿바이 오늘 인사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약간 우리 남해연애 분들 알고 있었는데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언제쯤 말하지 했는데 딱 이 사연이 와가지고 근데 저도 이렇게 사연자님처럼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20살 때 졸업하고 이제 각자 다른 지역 간 다음에 7년 뒤에 서울에서 만났는데 애가 막 키도 진짜 커지고 어깨도 진짜 커지고 얼마나 잘생겼어. 커져? 근데 그렇게 되니까 뭔가 옛날에 그 순수했던 거랑 멋있게 변한 거랑 막 겹쳐지니까 그렇게 좀 마음이 가긴 하더라고. 이야, 진짜 운명이다. 자연스러운 만남이 진짜 좋은 것 같아. 네. 아, 사연자분들 그렇고. 자만추. 근데 사연자님이 지금 말한 그런 연락이 뜨뜻미지근해지고 리액션도 별로 없다는 거 보면 권태기이지 않을까 아, 생각.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응. 와우 와우. 이거는 뭐 사실 대박 권태기라고. 맞아. 그냥 오랜만에 마음 담아갔네. 근데 사연자님 몇 살이에요? 15세입니다. 15세. 중2. 중2. 약간 15세 권태기랑 25세 권태기는 좀 약간 다른 다를 것 같아. 진짜 다를 것 같아. 결이 달라. 15이라고 하면 약간 그때는 학업밖에 없잖아요. 모든 고민의 중심 학업 이유가 아니고서야 그 친구가 좀 서운하고 막 좀 소홀해졌다 그러면 권태기인 것 같아요. 권태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나이도 그렇고 되게 자주 만날 것 같아. 자주 만나고 맨날 대화 내용도 비슷할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도 적잖아요. 맨날 그리고 장소도 비슷할 거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권태기가 오는 것 같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쩔 수가 없는데 15살 나이에 그쵸. 할 게 없잖아. 그냥 뭐 어디 가서 밥 먹고 설빙 가서 먹고 놀이터에서 얘기하고 오락실. 나도 진짜 권태기 올 때까지 만나보고 싶긴 하다. 저건 아니 만나드려요? 제가 최단 기간 권태기 보여드릴게요. 2시간 만에 권태기 올 수 있을 거예요. 2시간 만에 권태기. 네. 왜? 기본적으로 연락. 아, 연락 안 그거 잘하던 사람이 잘 해왔던 사람이 갑자기 너무 티나. 이거 솔직히 연락. 권태기는 연락. 눈치를 안 칠 수가 없어. 그죠, 맞아 맞아. 시간만 늦어져도 아마 바로 눈치를 칠 거야. 적어도 바로 답장했던 사람이 너무 그 텀이 길거나 물음표가 없어진다는 거. 아예 답으로 끝나. 네, 응, 오, 오. 나 지금 여기. 그런 끝이야. 거. 제가 느꼈던 게 리액션 예를 들면 와, 나 다쳤어 이러면 보통 야 괜찮아? 이랬는데 나 다쳤을까? 병원 가. 이게 차라리 막 싸우고 이게 아니야. 그럼 병원 가지. 이게 더 슬프다니까 진짜. 진짜 이게 이게 차라리 슬퍼. 욕을 하지 때리지 이
이게 난데 아, 차라리 진짜 맞고 싶어. 근데 이렇게 만약에 조심 좀 하지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너무 슬퍼.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만나기 전에 꾸미는 게 되게 귀찮아져. 그런 거 같아요.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오히려 그 과정이 귀찮아서 안 만나요. 만남도 맞아. 귀찮고 네. 꾸미는 것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권태기 오면 마음이 일단 떠났다는 거잖아요. 느끼지? 마음이 떠나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뭔가 안 예뻐 보여. 밥 먹는 것도 차 먹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옛날에는 막 눈곱도 끼면 막 귀여워서 눈곱 꼈대 이러면서 하고 막 코털처럼 이러거든요. 귀엽지 않아 그게. 얼마나 귀여워. 근데 정이 한번 뚝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게 있잖아. 뭔가 쟤는 뭐 재수도 안 하잖아. 그런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아니 얼굴이 건조한 거지. 아니 건조한데 눈곱이 왜 생겨. 옛날에 눈곱 딱 떼서 먹던 사람이야. 맛있다. 그랬어? 아니지. 아무튼 이게 한번 정투결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다고요. 되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근데 권태기를 제가 경험해본 적은 없는데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얘기해요? 해야죠. 권태기가 왔다고? 얘기해. 나 너한테 지금 권태기 중이야. 으이그 정말 연애 잘 몰라 정말. 아니 저기요 권태기 안 당해보셨다면서요 경험. 권태기라는 단어는 직접 쓰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알아요. 상대도 분명히 알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뭔가 우리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사연자님처럼 한쪽만 권태기면 그것도 말해야죠. 요즘에 왜 그러니?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진짜 말 못하거든요.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약간 나는 항상 좀 회피형이야. 그러니까 말을 못해. 말 안 하고 그냥 연락을 뜸하게 하면은 그리워지지 않을까? 아니야. 그건 이제 식은 거지. 어느 쪽에서 하지 않으면 그리워지지 않을까 하는 걸 아까 얘기했던 거. 근데 그러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렇죠. 애틋함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겠지, 그동안 엄청나게. 소주님, 극복 방법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연락도 잘 안 되고 뜨뜨미지근하고 잘 안 만나고 그렇다면 이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쯤 돼서 진짜 이벤트를 더 싫어할 것 같은데? 너무 지겨워, 진짜. 어떻게 거기 위에 플래카드로 권태기 춤 같이 극복해보자. 극복! 아니, 그 익숙한 데이트를 넘어선 색다른 그런 데이트를 하자라는 거지. 저도 근데 권태기가 많이 왔었 많이 왔었는데 좀 오래 만났던 친구랑 이제 서로 권태기가 온 거죠. 대화를 했는데 이게 못 풀어서 그냥 그럼 헤어지자가 됐거든요. 좀 얘기를 하되 둘이 해결한다의 느낌이 안 나면 이거는 그만둬야 되는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 노력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이겨야지. 맞아 뭐 탈옥을 잡고 있나. 나한테 마음 없는 사람 굳이 잡는 것보다 너 좋다는 사람 또 만나라. 15살 아직 만날 남자가 부르는 댓글. 나도 지금까지 권태기 이분한테 느낀 적이 없어. 뭐야? 그래. 아, 커플 이렇게 그래, 공개하고 여기 커플이야? 여기도 공개네. 나만 솔로야? 아 잠깐만 저만 남을 거 다 탈퇴하세요.